데뷔 중에 한 번만 합시다. 이게 다야 이거 신기술. 이거랑 뭐야 이거, 이게 전부인. 악마성 카운터 다음에 레아 들어가고 레이저 이게 제일 세. 이거를 도대체 왜 주는지 모르겠어. 어디다 쓰라고 이거. 필요 없는데 이런 거. 그러니까 지금 풍신류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밥 이런 거 봐봐. 밥은 기술이 진짜 시너지가 있어요. 밥 통발 이게 하면은 시계를 못 잡는다? 그러면 그게 주탱이가 잡아 시계를. 아니면 커키 이번에 새로 생긴 커키도 잡고. 그리고 뭔가 이제 멀리서 딱 헂쳤어. 그럼 초풍 안 닿는 거리에서 밥은 박치기로 때릴 수 있잖아. 그런 것도 있고 웬어퍼 같은 것도 웬어퍼 다음에 뭔가 연계기 이런 게 또 좋고 잽도 길어서. 그러니까 약간 기술이 이렇게 딱 주력기만 모아보면은 진짜 괜찮아요. 근데 풍류는 지금 문제가 진짜 완전히 그냥 이지선다로 풀어야 되거든요 게임을. 근데 그러기엔 리스크가 많아. 밥도 그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, 기술을 이렇게 깔아놓고 이지를 한두 번 거는 거 아니고 그냥 밥나락만 계속 걸면은 무리가 와. 되게 단순해지고. 근데 지금 풍신류의 문제가 그거예요. 뭔가 다른 캐릭터들처럼 막 짠싸움이나 뭐 좀 갉아먹다가 뭐 한번 크게 이런 거 터뜨리거나 이지선단 딱 거는 이게 잘 안 돼. 야 얘는 진짜 순전히 막 웨이브 이렇게 쳐가지고 통발 나살문 웨켄 추돌 막 이런 거 해야 게임이 되는데 이게 다 뭔가 리스크가 있잖아요. 그래서 진짜 순전히 완전 막 계속 꼭 참고 막고 딜케 하고 횡신해서 피하고 초풍 때리고 막. 얘가 성광이 있지만은 막 카즈미처럼 막 이렇게 웬어퍼 웬어퍼 막 이게 안 되잖아요. 그런 차이라 해야 되나? 운영이 어려워. 그 나락 때려왔자 40이야 40. 벽콤 쳐봤자 한 60 나온다고 봐야죠. 60. 근데 막히면은 나도 한 7, 80 맞아야 돼. 데미지를. 레아까지 하면 한 100 나와야 되고. 물론 나락이 맞기 어려운 기술이긴 하지만. 근데 다른 캐릭터들은 굳이 나락을 안 쓰고 다른 기술들로 이제 짜잘하게 갉아먹어서 나락을 막기 어렵게 만들어줘요. 그죠? 밥이나 뭐 이런 애들은 뭐 이런 하단 짤짤이 같은 것들을 좀 깔아놓고 통발 이런 것도 막 계속 이렇게 맞고 리치도 길고 하잖아. 그러니까 나락을 가드시키기 어렵게 만드는데 풍류는 그게 좀 어려워. 아, 근데 이거는 악마손은 발동이 22예요. 발동이 22. 22고 반시계를 잘 못 잡는다. 느린 발동에 비해서 데미지도 사실 되게 약해. 15밖에 안 되잖아. 그리고 막히면 또 뜨는 캐릭터들이 있고. 그래서 뭐 쉽게 파쿰남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파쿰남의 하단은 막기가 어렵잖아요. 왜냐면 파쿰남의 하단은 세 가지 종류가 다 타이밍이 달라서 막기가 어렵고 그거를 생각하면 중단을 계속 막게 돼. 근데 풍류는 그런 게 없어요. 뭔가 나락을 잘 걸기 위해서 그게 딱히 잘 안 돼. 어, 양 그거 뽑힌 게 안 돼. 아, 씨, 보고 때리면 막히는데, 씨. 이걸 왜 죽냐.
언제까지 클래식을 연옥이 데미지가 늘었어. 아, 씨. 아, 저 각이 안 나오네. 미친. 아, 네네. 연옥 넣으면 괜찮죠. 그러니까 데빌진이 지금 나락 두 번 쓰면 안 넘어지잖아. 그게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막 좋아졌다 그러는데 나락은 무조건 넘어져야 돼. 안 넘어지는 나락은 줄인 거예요. 헤이아치가 왜 구르겠어요? 나락이 안 넘어지니까. 근데 이게 막 데미지가 버풀에 데미지가 세서. 근데 이게 구려진 이유가 진짜 정확한 게 뭐냐면 이제 사원 맵에서 나락 이탈로 바닥을 못 깨요. 저거 때문에. 왜 저걸 만들어줘가지고 사원 맵의 이점이 사라져요. 그게 너프지. 넘어진 게 무조건 짱이에요, 나라고. 이것 때문에 사원 맵이, 씨. 아프게 못 때리잖아. 아씨, 도저히 각이 안 나. 보고 때리려고 하면 이미 후 앉아 있어 캐릭이. 데빌진이 사원맵을 고른 이유가 나락 맞으면 무조건 바닥 하나 깨고 시작했잖아. 그래서 나락을 깔고 중단을 이제 많이 때리려고 사원맵을 골랐는데 이게 이제 바닥을 못 깨니까 무조건 이걸로 깨야 되잖아. 근데 이걸로 깨면은 데미지도 약한 데다가 만약에 근처에 벽이 있으면 스크류 하다가 바닥을 못 깨요. 그래서 사원 맵의 그 장점이 없어졌어. 라운드 1 파이트. 어, 진짜 애매하다. 어, 안 깨져.
Round 4. Fight. Shi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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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후디를 어떡하냐. 아, 장점을 모르겠어. 이 기술의 장점을 병머리로 하려고 해도 어차피 데뷔진한테 이런 기술은 필요가 없어요. 어? 13명 안 보네. 아, 나 설명했어. Round 2. Fight. 싫어, 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싫어 님. 아유, 지금 퀵. 그만 살아.